단지 그 자체. 어, 발소리 들려요? 바로 앞에 왔다. 앞에. 그래, 서로 눈치 깠다. 하나 냅둔다. 친구야 왔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인질이야. 왼쪽 도움도 잘 봐줘요. 정면에 있었거든요. 정면에 있다. 저 끝에, 정면 제일 끝에. 발수 뒤로. 앞에 있는데? 킬? 여기 킬 앞에는? 내 싸움도 아니고 하나 더 있었다고? 뒤에 온다. 발수 들이잖아. 왔다. 왔다. 어, 그 이쪽이 아닌데? 있었어, 있었어, 있었어 방금. 여기 있다. 자, 이제 밀배 짱 먹으러 갑시다. 오, 삼쪽 있는데 왜 안 드세요? 배려, 배려. 못 봐놓고 배려래. 무정, 정의. 뭐야, 에어드랍 떨어졌는데 저기? 네? SW? 뭐야 저거? 일단 먹으러. 불러 갔나 본데 애들 그러면. 보인다. 뛰고 있다. 240. 네, 먹으러? 240에서 뛰고 있었어. S 쪽으로. 그러면서 먹으러 가고 있어요? 저기 쪽으로. 어, 저 먹으러 가는 것 같아. 어, 아씨. 아, 뭐야? 바로 앞에? 몇 명? 내 기준 엔터로 하나. 한 명씩. 굳은다, 내 쪽. 굳었어, 앞에. 나 죽었어. 미안해. 하나 더 있네. 아. 하나 더 있어요. 세상에, 마상에. 아이, 그 막판인데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이거. 아, 하나 더 있지 몰랐지. 밀배인데? 어? 아니, 뛰어난 줄 알았어. 안일한 거 아닙니까? 안일. 그런 의미에서 똥 싸고 올게요. 진행하고 있어. 아니, 막판... 여러분, 디블루님 뭐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, 여러분. 아니, 막판 한번 갔다 올게요. 나 가야 돼. 아, 안녕하세요. 딥블루의 야심한 밤에. 저 뭐지? 어! 에어드랍이다. 저곳은 애탑입니다. 확실합니다. 아, 개꿀. 어, 잠시만. 저기 마담데? 너무 먼데? 어쩔 수 없지. 저걸 먹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멀 것 같지 않았는데? 잠시만, 이렇게 멀었나? 지평선이 점점 멀어지는 거 기분 탓입니까? 아, 썰물인가 보다. 아, 조수 간만에 차 때문에. 와,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에 지금 저 문과입니다. 나란 말씀이 중계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안녕하세요. 문송합니다. 그냥 공부 잘하던 문과생이었습니다. 뭘까요? 어, 애탑에 사러리, 사러리였다. 애탑에 사러리였다. 그러자 나쁘지 않아요. 아, 그래도 안 맞았다. 어, 뭐야 저거. 어허, 어이, 지키면 뒤진다 저건. 모른 척해. 난 이너입니다. 저는 그저 이너 공주일 뿐입니다. 아니, 굴림판이 언제 오는 거야? 와있어 이 자식이야. 와있어. 어? 똥을 도자기처럼 빚어서 만드나? 뭐라고? 송편인가? 뭐? 뭐지? 변비인가? 뭐라고? 많이 심하신가? 걱정이 되네. 뭐라고? 하루 종일 그렇게 먹으시니까 속이 남아날 리가 없지. 뭐 송편? 도자기? 태의 기념으로 이제 막 빚어 만드시는. 김분이 평소 굴림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? 잔악 돼요. 그냥 와, 배그를 하는 건지 돈을 버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니까 부럽습. 와우, 으슴. 능력이에요, 능력은.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. 아, 이 사람 진짜 미친. 아니, 몇 미터를 갔다 온 거야? 보여요, 여러분? 안 보이죠? 와, 저기 있다, 저기 보여요? 야, 저거 수영에서 갔다 온 거야? 하나 보여, 점? 저거를 수영에서 갔다 왔어. 뭔가 본 거 같지 않아요, 여러분들? 나만 봤어? 저 있잖아. 저거 보이지 않아요? 자기도 죄송합니다. 자기도 뭘 본 거야? 뭘 보이지 않아요? 뭐가 보였던 것 같은데 풀이었나 봐요. 푸 푸르르 푸르르. 자동차 없나? 어, 아, 뛰어간다. 길리다. 에미사잖아.
길이 애미사잖아. 와. 야, 저게 안 죽어? 카고 죽은 때렸는데, 와. 야! 저게 안 죽는 건 에바 참치 꽁치 넙치잖아. 저놈 총 말까? 어, 잠시만. 총이 나랑 같은 카고판인데? 뭐가 딱! 개벌라! 오졌다리, 오졌다. 지렸다리, 지렸다. 헤드샷. 아, 길리라서 저 어디가 헤든지 모르겠더라고. 애미세요, 애미세요, 여러분. 그냥 살아있지. 그냥 일어서자마자 뚝뚝이 따버리고, 그냥 머리 뚫려있어. 근데 바로 따버리고 먼저 쏜 거야. 블루님 먼저 쏴서 그렇지. 오졌다리, 오졌다. 지렸다. 머리 뚫려있어요 지금. 미쳤다리, 미쳤다. 애미사네. 15배율 있네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또 쇼맨십도 또 장난하지 않습니까? 지금 보이십니까? 우와, 와, 총구보다 배율이 더 길. 우와, 으리으리한. 보여드려야지. 우와, 우와, 전기온. 그래서 이 아저씨 뭐하나. 진짜 똥으로 도자기를 빚을 수 있었다면은 골림버님은 지금 벌써 장인입니다. 그러자 장인이 아니고 언제 오시는 거야? 뭐 왜 안 오시는 거야? 저기 지금 산부인과 가셨나? 배 째셨나? 왜 안 오시는 거지? 실려 가셨나 설마?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다 생각합니다. 마이블 이거 꺼놨어요. 일부러 꺼놨어요. 나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길리슈트 있고 고음분투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똥을 싸고 돌아오질 않으신지. 내가 혼자서 방송 다 해야 되잖아요. 내 방송도 아닌데. 어?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죠?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지. 그러니까 김브로 유튜브 구독하세요. 아, 됐습니다. 많이 안 바라겠습니다. 오이 미쳐. 15배율 미쳐. 아, 오셨네.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.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. 수영할 때부터. 그러셨어요. 뭐요? 도자기? 한편 뭐요? 아이, 그 인간 무형 문화재라는 뜻입니다. 그거. 좋은 뜻이요? 그 새로운 문화재도 또 하나 발굴하시고. 돈을 버는 건지 배그를 하는 건지 뭐요? 그쪽 학문에서 거의 뭐 그냥 무형 문화재 쏟아 박물관이십니다. 뭐라고요? 이게 똥 누는 자세. 무형문화재 13호 굴림보시. 으흐. 그로자의 길리슈트의 에미사의 15배율 삼뚝의 삼가방에. 와, 오졌다. 그리고 졌다고 한다. 아, 근데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요? 언제부터라고? 수영할 때부터요. 아, 수영할 때부터요. 수영할 때부터요? 맞다. 두 명이다. 우리다. 둘 다 삼쪽이야? 둘 다 삼쪽인데? 아, 싫어. 아, 왜 다 삼쪽이야? 아, 맞다. 헛! 동거 아니야? 오른쪽? 오른쪽 밑으로 내려. 동거 아니야? 맞네. 소름 돋았다. 놀랐다. 진짜 놀랐다. 안 보는데 여기? 쟤? 잠시만, M? 죽은 거 같은데? 아니야, 살아있다. 뭐야 저거? 오토바이? 오토바이야, 오토바이. 끝났다. 와우. 15배율 헤드. 와우. 나한테 다 맡기고만. 주무시고만. 방송이지. 아니, 자기는 아니야. 나 지금 시청자 모드 아니야. 뭘 시청자 모드야, 오 스트리머가. 그런 게 어딨어. 한번 스트리머는 영원한 스트리머지. 이제 다들 이제 김블루님의 방송에, 아유, 플레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. 혹시 몰라. 김블루님 방송할 때 다 찾아가실지. 그래? 그러면 조금만 해도 돼. 이럴 때 딱 이제 그 아닙니까? 매력 발산. 매력 발산. 와, 좋다. 우와. 우와. 여러분,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 안 올려도 저보다 더 유튜브 대기업이신 분님이 올리실 겁니다. 저요? 어, 뭐야? 뭐야? 자, 이제 고비죠. 전혀 아니죠. 이제 4배나 800킬 났잖아요. 아니요, 자존심 멋 간지.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. 게임은 간지예요. 이번 차 사면은 저 뭐 노란색이나 저 파란색 차 사람이네. 범블비 살 겁니다. 노란색. 15배율인데 8배율 낀다는 거 간지가 낫지 않다는 거 보인다.
와, 바로 상황이네? 그러면 2대 1이야? 아. 아, 몰라. 1대 1대 1일 수도 있어. 아닌 것 같아. 2대 1인 것 같아. 제일 잡았으니까 미리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왼쪽. 저 있네. 한 놈? 왜 한 놈? 우와! 아, 너 있겠다. 기절이다. 마이 자식아. 역시 간지다. 간지. 뭐야, 어딨냐? 어, 아, 왜 있냐? 어, 저기 있었어. 오른 뒤에 있었어. 어. 언덕에. 어, 거기. 여기 안 나오지. 와! 간지 그 자체. 와우! 김물로 야! 유하! 아. 와, 역시 김물로 김갓불로 간지 봤죠 여러분? 15배율 뭔 8배율을 낀 간지 그 자체 you know? understand? 오케이 파이시 갔을 때 멘트 곱디 좀 봐야겠다 저 멘트 곱디 고왔습니다 제 기억에 분명히